성만찬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성만찬은 넘어가고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이야기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의 문을 나서서 한 1km 정도 빠져나가면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지요. 그리 멀지 않은 한두 정거장 정도, 버스로 두 정거장 정도 되어지는 그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유를 짜는 곳이다, 감람유 틀이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상처, 무엇보다 죄로 인한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더 크게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특징을 놓고 볼 때에 여기 주님이 기도를 위치시켜 놓으셨는데 마가가 여기 기도를 갖다가 써 놓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공생애를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대부분의 성경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주석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지요. 뭐 이래저래 토를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성경을 집필한 집필진들이 성경을 보면서 간단한 자기 생각들을 적어 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가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다. 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요. 거기에 써놓은 것들이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거기에 매이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는 이렇게 써 있는데 설교가 틀려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시면 말씀을 좀 폭넓게 보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실 때는 가능하면 그 밑에 그런 주석이 안 달려 있는 주석이 없는 성경 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것은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고 신학자들이 쓰는 주석이 워낙에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석이 유일하다, 최고다 그렇게 보시면 다른 설명들을 듣기에 좀 곤란해집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기도에 맞춰서 마지막 기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의 틀 아시지요? 샌드위치라고 하는 구조.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는 이때 뒤에 설명했지만 이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 또 있습니다. 뒤에 그것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일을 할 때마다 데리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바뀌었던 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여주실 장면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서 고개를 숙이고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진흙을 빼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디 가든지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소리 지르던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 이래도 따라올래?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데려가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고민하며 기도하던 장면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가에게 그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고 마가가 여기에 기록을 남겨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3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그분이 스스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에크담 베이스다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에크담 베이스다이라고 하는 아주 긴 단어인데 한 단어예요. 한 글자예요. 근데 길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여기만 있어요. 마가만 쓰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마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때 했느냐? 에크담 베이스다이 했다. 그렇게 씁니다. 근데 마가 혼자만 써놓은 단어가 돼가지고 사실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신학자가 사실은 정직한 거예요. 이 단어를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훈민정음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지금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단어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복음서 기자 중에 오직 마가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 안에 쓰이는 1장에 한번 나오고 9장에 나오고 16장에 나오고 또 여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단어들을 유추해서 보면 대략 그 뜻이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가운데 NEB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뭐 RSV 성경도 있고 RV 성경도 있고 뭐 NLT 성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NE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의 특징은 원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풀어주는 원어에 굉장히 근접하게 풀어주는 의역을 하지 않고 예, 그대로 풀어주는 그런 성경으로 이렇게 정통성이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영어 성경들도 원어에 근접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원어를 풀어가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어떻게 써 있냐 하면 My heart is ready to break with grief 해가지고 나의 마음이 찢어질 만큼 준비되어 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이 단어를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My heart is ready. 지금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To break. 브레이크 밟을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무엇 때문에 상처 때문에 슬픔 때문에 내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마가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팽배하게 들어왔던 이단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 가장 그 시대에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껍데기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으로 온게 아니고 껍데기로만 오셨다. 예수님 몸 안에 그 육체는 따로 있고 영은 따로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기도할 때그 마음이 어땠느냐? 그분 스스로 이야기하셨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입으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심히 고통스럽다.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인데 앞에 일을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느끼시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고 계셨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단 그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했던 소위 선민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그리고 지금 뒤에 따라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의 제자들이 스승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있을 때그 배신감 때문에 또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심적 고통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단어 하나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마음이 힘드신 이유는 뭐예요? 버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려지고 유대인들에게 버려지고 제자들에게 버려지고 버림받은 존재. 그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시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버림받아서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의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셨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감내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조금 떨어뜨려 놓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내 옆에 와서 같이 기도하자. 옆에 앉아 있으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조금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돌 던질 거리만큼. 옛날에 체력장 할때그 수류탄 던지기 있었죠.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 수류탄 던지기라고 표현했는데 한 30m에서 한 50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거기 머물러 있으라. 거기 머물러서 뭐 하라는 건가요? 뭐 유다가 오는 것도 지켜봐야 될 거고요. 가룟 유다가 지금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올 테니까. 또 거기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도와주고 있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 거기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거기서 나의 기도를 돕고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가 단독자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도 있지만 데리고 올라오긴 했지만 그들이 그 음성을 듣기는 할 거예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듣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만 단독자로 서서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죽음의 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죽음의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지나간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유월절이 생각나죠? 그럼 성경 잘 읽으신 분들이에요. 유월절을 마음에다 두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 버린 것처럼 죽음의 잔이 지금 내게 들어오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패스오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가서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이고 아버지여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야기할 때 대화를 할 때요 대화 속에 꼭 영어를 하나씩 섞어서 합니다. 그러면 유식한 줄 알아요. 종이 주면서 이거 카피 떠와 그래요. 대학교 1학년 때그 영어 섞어 쓰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싫어서 그런지 하여튼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처음에 카피하는 말이 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러고 깜빡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굳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섞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아람어로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근동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그럼 왜 여기 헬라어로 다시 써놨을 거예요? 그것은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옮기면서 자기 이야기를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아빠라는 단어가 대체 뭔지 아느냐? 그래서 설명해 주려고 아빠 아버지라고 뒤에 하나 더 붙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건 아니니까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마가가 의도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써놨을 겁니다. 근데 원래는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그 힘든 순간에 아버님하고 무릎 꿇고 있기보다는 아빠 나 어떡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을까. 아빠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인정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는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지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 뜻을 강변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여기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신 주님이 자기도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래요. 내 마음은 솔직히 이래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요. 그건 예수님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뒤에서 듣고 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기억했을 거예요. 아,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를 당신이 직접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가던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거기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주님이 이거 물리쳐 주세요라고 그 이야기만 계속 기도했다면 베드로도 도망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 난 로마 돌아가기 싫어요. 그 스승이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스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신 주님이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도 그 베드로에게 또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고 있지요? 38절을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어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큰 소리만 나고 시끄러운 소리만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머리에 든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가요. 제자들이 방금 전에 그 맹세를 무색하게 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 그들은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만 취하려고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저렇게 흉악한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 못 박혀서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성적으로 거기서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성이 먼저 발동합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 이성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기도함으로 내 마음도 내 영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주장에 앞서갑니다. 내 소리가 커져요. 교회고 가정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다 보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때가 분변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지 그 때가 분변이 돼요. 지금은 시험에 들기 딱 좋은 때예요. 내 생각이, 내 혈기가 앞서기 딱 좋은 때예요. 조금만 있으면 유다가 와서 어떤 일을 할지 주님 아세요. 우리 성경을 조금 읽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키스하고 베드로는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칼을 꺼내서 휘둘러버리고 제자를 우루하니 삼십육께 주려낭쳐버리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 감람산 위에, 그 겟세마네 동산 위에 모습들이 그렇게 선하게 그려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이리저리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한 사람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이 닥쳐와도 이겨내지 못해요. 견디질 못합니다. 도망가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또 기도하셨고 세 번 그래 하셨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마가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가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기도 내용을 이미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마가는 단어를 짧게 짧게 설명합니다. 필요할 때만 말을 길게 쓰고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다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만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왜 이 기도가 필요한지만 알려주면 그만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주님이 어디서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33절에서 3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시작해서 이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이 어땠는지 좀 배경이 어떤지 이야기가 나오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모욕적인 말을 던집니다. 네가 예수냐? 네가 메시아냐? 내려와 봐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살려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모욕적인 언사들을 펼칩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강도들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이건 또 뭐야 그러면서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반응들.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느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외침을 던지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어둠이 9시까지 계속되었다. 어둠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청중들의 반응이 살짝 나오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적지 않고 마가는 이 이야기가 마지막이라고 적고 있어요. 가상천외 제일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에게는 그 이야기를 적은 게 아니고 마가의 관심에서는 다 이루었다가 관심이 아니에요. 진짜 관심이 뭐예요? 버림받은 것에 대한 거예요. 버림받은 자. 그게 마가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갖다가 여기다 껴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마가만 볼 때, 그럼 버림받은 예수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는데, 그럼 십자가 위에서는 주님 뭐 하고 계셨느냐? 거기서 마지막으로 소리를 한번 지른 거예요. 뭐라고 질렀어요? 엘리엘리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외침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나왜 버렸어? 그러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마가의 관점에서 보면 제 입장이에요. 김지철 교수님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이것을 기도라고 볼때 이것은 부르짖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왜 버렸어? 그러고 소리 지르고 죽은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버림받은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향해서 함께 위로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예요. 그들을 다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하면서 그 모든 죄인들을 끌어안고 다 가시는 거예요. 그물을 펼치고 가셨지.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 가셔서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런데 나를 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엘리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화가 나는데, 욱하는데, 그분이라서 뭐라고 호칭합니까? 쌍욕이 안 나오는 게 다행이죠. 화가 나면 쌍욕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그 화가 났어요. 분노가 있어요. 근데 위에다 대고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야, 네가 뭔데 날 버렸어? 이게 화가 난 사람의 외침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게 원망이에요? 아니면은 존경의 뜻이에요? 한탄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예요? 한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부르셨어요. 엘리하고 한번 부른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버림받은 것 같이 아파요. 그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까? 시편 22편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요. 시편 22편을 한꺼번에 다 인용했으면 좋겠는데, 다 인용했으면 좋겠는데 시편 22편이 좀 길어요. 십자가 위에서 암송하기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 시편 22편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만 끌어내서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힘들 때 내가 저 깊은 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근데 그게 다윗의 주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22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메시지가 훨씬 더그 옆에 많아요. 그걸 둘러싸고 있어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주위를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라고 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2편을 인용해 드리시면서 그 모든 주변인의 이야기는 싹 빼고 포인트만 가져온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3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에 운명하셨어요. 6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참 몸이 허약하셨어요. 얼마나 얻어맞았으면, 얼마나 채찍질을 당했으면. 그런데 그 앞부분에 몇 시간 동안은 조롱받는 시간이고요. 뒷부분의 시간들은 침묵과 외면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세요. 그 외면하는 시간 동안에 9시에 가셔서 주님이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9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시간으로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요. 오후 3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9시가 어떤 시간이에요?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정해진 시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 일으키러 갈때 뭐하러 들어갔어요?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기에 거기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가상치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이 시간을 딱 명시해가지고 주님이 9시에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반항하는 건가요? 이 시간에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 가서 아주 멋지게 폼을 다 잡고 세련된 모습으로 아직은 기도 시간이야. 우리를 괴롭히던 예수를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사장들이 세리들이 바리새인들이 두손 들고 바리새인들의 습관대로 길거리에서 두손 들고 하나님 소리 지르면서 좀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똑같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이 땅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들이 불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대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모양을 내가면서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가지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불이하다, 악하다,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정말 듣기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버림받은 자들의 아픔의 기도를 내가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그 모습은 그 이야기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뛰어오던 의인들의 고난당하는 소리. 아벨이 형에게 돌맞아 죽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그때 뭐 하시는 거예요 대체? 의인이 돌에 맞아 죽도록 하나님 거기서 뭐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화가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벨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의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답답함으로 그 의인들이 부르짖던 소리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있어요. 의롭게 살았지만 고난당하던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내가 풀어줄게. 너희의 한맺힌 것을 풀어줄게. 다 끊어내줄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침묵하지 않을게. 나도 알아. 나도 너희의 심정을 알아. 의인 되었지만 고난당하는 너희들의 심정을 나도 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기도예요.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의인들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알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아들까지도 저기다 못 박아 죽이실까? 하나님은 참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한 것은 절대로 참지 못하세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큰 것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심판하시고 나무라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못된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 사랑해. 내가 정말 너희 사랑해. 너희 억울하고 힘들었지 아팠지 에덴에서 쫓겨나서 너무 어렵게 살았지. 근데 내가 너희를 다 안아주길 원해라고 저 위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도착점이에요. 마가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은 외면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외면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다 외면하시면서 그리고 주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어제 그 시찰 목사님들하고 좀 성지 맨날 놀러 다니지 말고 시찰 회비 가지고 놀러 다니지 말고 좀 공부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광은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이제 성막을 모형을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난번에 갔을 땐못 들었더니 매일 갈 때마다 이야기를 여러 개를 들어주니까 이게 하나하나 쌓였는데 처음 들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성막의 두께가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의 그 휘장 두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천으로 짰는데 외국에 있는 것들은 보자기를 갖다 놓은 것도 있고요. 그냥 모양만 내리라고. 근데 실제 모형대로 한번 만들어 봤대요. 그랬더니 이 두께가 20cm래요. 한뼘 두께래요. 한뼘 두께의 휘장이 어떻게 한번 찢어질까요? 정말 사무라이 같은 사람들이 칼을 잘 휘두르고 한번 확 쳐버리 치면 이게 위에서 다리까지 찢어질까요? 20cm인데 털로 털실로 얼마나 정교했다는데요. 그 광은교회 교인들이 3년 걸려 짰대요. 구역장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매일 중노동했답니다. 하루에 9시간씩. 그래서 3년 동안 짜 가지고 거기다 휘장을 다 얹어놨대요. 천을 다 얹어놨대요. 그렇게 두껍게 얹어놨어요. 물론 거기 있는 거는 무게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1톤이 넘어간대요, 무게가. 그래서 걸어놓기가 힘들어서 좀 얇게 해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 두께는 20cm래요. 얼마나 철저하게 가로막혔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체상만 모양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기도를 언제 하셨다고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 시간에. 성전의 모양 잡고, 관습 따지고, 규례 따지고, 그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다 가서 폼 잡고, 애봇을 입고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서가지고 기도 시간이니까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래 한 번씩 금식하고 뭐 소리 지르고 있는 그때에 주님도 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두꺼운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성전의 관습과 그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직접 내게로 들어와라. 고난당하고 죄인들인 너희들 다 내게로 들어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것이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종교적인 사회적인 규범들을 다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지만 3년 걸려야 휘장을 만들어서 걸어놓을 수 있는 그렇게 두툼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지만 주님이 단번에 찢어버리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시온주 앞으로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해서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의인들의 고난당함이 한 맺힘이 이제 더 이상 한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 마지막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가 쓰여져 있어요. 다음 주에. 그럼 부활의 메시지예요. 마가는 그렇게 자기의 복음서를 마무리 짓고 기도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도로 끝나면서 어둠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부활의 이야기로 끝나는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장차 당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적처럼 이야기하자면 왜이 이야기를 마가의 교회에 들려주었을까요? 다 이뤘다라고 하는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고 왜이 이야기 왜 버리셨습니까? 왜 그거 들려주셨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설교가 나올 때 명성교회에서 하는 설교하고 대안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다르죠, 내용이.
소망교회에서 하는 설교하고 대안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달라요. 왜 달라요? 삶의 자리가 다른 거예요. 환경이 다른 거예요. 마가의 교회에게 이 설교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가 교회 공동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아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대 속에 영지주의자들이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고 교회도 시끄럽고 힘들고 헬라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머릿속이 복잡해요. 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우스니 뭐니 하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던 것들이 싹 빠져나가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이게 마음속에 부대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맨 머리가 혼란스럽고 거기다가 교회 안에서도 뭐 초대교회가 그렇게 편안한 교회가 아니에요. 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 교회를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두세요? 짠 하니 빨리 좀 오셔가지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매일 기도 제목이잖아요. 주님 빨리 오세요. 왜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교회가 평안하면 빨리 오시라고 하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좀 더 먹고 살다가 백년 장수하다가 가지요. 평안하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왜 초대교회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들이 그렇게 주님 빨리 좀 와주세요. 마라나타 왜 했을까요? 교회가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마가가 바라보는 자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저 사회 속에 헬라 사회 속에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유대인 사회 속에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왜? 그들과 이미 다 끊어버렸으니까. 주님 다시 오시라고 그걸 다 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버림받은 자의 아픔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 위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면서 너희의 심정을 주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아. 기다리자. 기다리면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기다리자. 힘들지만 기다리자. 근데 그러려면 계속 기도해야 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처럼 시험에 들고 엉뚱한 짓 하게 돼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시끄러운데 더 엉망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왜 이래요? 왜 이래요?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래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